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제가 레이어드로 커트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C컬 펌을 할 거예요. 약간의 C컬하고 S컬하고 약간 믹스도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이제 피카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한다는 거 아시죠? 네, 하고 나와서 봐야 모발 진단도 정확하게 돼요. 근데 보시면 아주 극손상은 아니지만 손상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은 버진이라 괜찮아요. 근데 요 끝으로 올수록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피카의 P라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P2 네, P2 건강모예요. 건강모에다가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만 넣어서 지금은 또 모발이 젖어 있죠?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네,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전처리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도포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지금부터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차 연화는 1차를 제가 P2 건강모를 썼고요. 2차에서는 P1 강껍질 펌드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파워가 있어요. 파워하고 오일하고 해서 제가 믹스했습니다. 이렇게 잘 해서 자 보시면 앞전에 도포했던 우리 펌젤을 걷어내기 위해서 살포시 한번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한번 이렇게 해서 걷어내 볼게요. 네. 그래서 쭉 걷어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도포해 볼게요. 아까의 그 느낌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오 벌써 있잖아요. 쫙 느낌이 굉장히 통통해지면서 윤기 이거 눈기 이렇게 보이시죠?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연화는 저는 거칠게 큐티클층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리지 않고 한 다음에 그날은 나온지 모르지만 머리가 거칠어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윤기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5분 방치할 거예요. 5분 방치 후에 2차 3차로 해서 담수 연화를 할 거예요. 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은 했고요. 이제부터 뿌리 한번 뿌리 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앞쪽으로는 와인딩을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뒤에 백파트만 하면 되는데 보시면 슬라이스는 제가 두껍게 떴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13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13mm로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해주세요. 네, 이거를 강하게 당기지 마시고요. 그냥 살포시 잡고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판넬. 자, 이렇게 해서 네, 13mm 해서 이렇게 쭉 빼볼게요. 와우, 뿌리 많이 살죠? 근데 더블로 한번 피카는 유명하죠? 더블로 뿌리 살리는데. 자, 45도에서 한번 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90도에서 네, 이렇게 해서 빼볼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네이프부부터 해서 제가 와인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피카에 22mm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친구로 한번 와인딩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끝에 수분 조절을 안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여기서 지켜주세요. 저는 지금 좌우로 해야 되는데 우리 피카의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프부 같은 경우에는 나누지 않아요. 파트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잡아서 네,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분이 여기가 건조가 되면 얘가 이렇게 와인딩 하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천천히. 네. 자, 천천히. 네,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자,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어떤 그 제가 디자인 커트를 하다 보니까 디스커넥션으로 층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끝뜸을 네, 2초씩만 들이면서 천천히 네, 천천히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됐죠. 이 상태에서 짜잔 우리 연예인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열이 나고 잡아주고 수분도 잡아주면서 자, 다려주고 있습니다. 인기 많이 올라오죠?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싹 한번 다려주세요. 여기도 한번 다려주시고 여기도 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피카의 22mm는 예 그냥 쉬워요. 탱글탱글 잘 나와요. 예. 우리 짧은 아이롱으로 22mm 하면 글쎄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피카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수분 조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한 개 와인딩 했어요. 네, 어때요? 예쁘죠? 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 네,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좌하고 우로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 좌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22mm 자, 보시고요. 네, 이게 저희가 짧은 아이롱으로 하신다면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예, 그냥 이렇게 바로 두 판넬로 나눠서 제가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자.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이걸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럼 어때요? 머리카락하고 이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올라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천천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돌리면 돌아갑니다. 네, 그죠? 네, 자. 예, 두껍게 제가 슬라이스를 두껍게 뜨니까 네. 조금씩만 릴렉스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고 또 여기도 싹 다려주세요.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또 한번 싹 다려볼까요? 네. 됐죠? 인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네, 수분 건조하시고 네,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그러니까 총 세 개째겠죠? 네,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네, 끝까지 수분 건조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네,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에 여기서 이 부분이 한뜸 건조가 돼야 돼요. 한 뜸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가 첫 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하고 빗이 있죠? 요 사이로 머리카락이 또르륵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또 첫 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뜸을 들여야지만 얘가 건조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빠져나오죠. 층이 있으니까 네. 네. 자, 이렇게 2초씩만 네, 뜸을 천천히 네,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해주세요. 또 여기도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게 피카의 매력입니다. 네, 똑같은 아이롱이 아닙니다. 네, 럭셔리하게 예, 와우 멋있어요. 우리가 시술하면서도 편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은 제가 다대로 와인딩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좌우로 나눠서 제가 좌우로 나눠서 좌측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폴리를 분사를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각도를 저희가 이렇게 90도 이상 이렇게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인딩 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근데 저처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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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세로로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또 와인딩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분사. 폴리.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시고요. 자, 그대로 있잖아요. 이 친구를 그대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 판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기 힘든데 저희가 이 피카는 롱 아이롱이 있으니까 예, 얘네를 같이 한번 이렇게 잡아서 네, 그냥 이 각도대로 우리 커트 친 각도대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좀 한번 들여주시고요. 네. 이게 피카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각도대로 우리 와인딩 해 보시면 각도대로 마세요, 와인딩 하세요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내가 커트 친 각도대로 와인딩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피카의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90도 각도만 딱 들어주시고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75도가 됐던 뭐 90도가 됐던 예, 이게 자연스럽게 다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찝어주고 네, 자 이러니까 와인딩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빠르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저는 와인딩 잘 못해요. 하지만은 네, 이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믿고 그냥 와인딩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쭈룩 빼면 네, 자 얘가 그냥 이렇게 예쁘게 컬이 잡히는 거예요. 네, 자 또 좌측에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아까는 제가 인컬로 했다면 지금은 아웃컬로 한번 또 해볼게요. 좌측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 이렇게 아까는 인컬, 지금은 아웃컬. 네, 잡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커트 친 이 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서 하시면 밑에는 75도, 위에는 90도로 해서 제가 그냥 와인딩이 쉬워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네. 자,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네. 한 바퀴, 두 바퀴. 또 쫙 다려주세요.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쫙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열판 있잖아요. 이 열, 15cm의 이 열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쭉 빼시면 이런 예쁜 컬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자, 우측으로 넘어가요. 자, 우측입니다. 우측도 제가 폴리를 한번 분사하고 할게요. 네, 여기서 밑에서부터 그냥 우리 밑에 네이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 피카에 이 롱 아이롱을 활용을 해서 길잖아요. 기니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쟤는 얘를 아웃컬로 한번 또 해볼게요. 잡으신 다음에 이 각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으시고요. 이게 피카의 이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롱 아이롱이다 보니까 예, 제가 커트 친 각도대로 와인딩 하겠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짧은 걸로 하셨을 때. 그런데 얘는 기니까 그냥 자동으로 각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자 여기서부터 회전이 안 돼요. 그럼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이 친구들이 쭉쭉쭉 올라와요. 그 다음에 네, 자 여기서부터 디스커넥션이라니까 층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2초씩 네, 자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또, 자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됐죠? 또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살짝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기다리시면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올라오죠? 자. 자 이게 제가 두껍게 와인딩을 하다 보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시원하죠 이제. 하나, 둘, 셋,
4, 5 다려주세요. 한 번만 더 다릴까요? 수분이 쭉쭉쭉 올라오네요. 수분이 많아서. 네. 자, 폴리를 분사를 하고 나면 윤기도 많이 올라오고요. 우리가 뭐랄까요? 경화되는 게 방지되는 거죠. 네, 탄다는 거죠. 일명 이게 네, 물로 수분으로 조절하는 것보다 폴리를 분사해서 수절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면 더 좋아요. 자, 내 앞으로 딱 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펄이 생깁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입니다. 폴리 한번 분사할게요. 네, 이렇게 분사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각도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예, 이게 피카의 장점이에요. 롱 아이롱을 가지고 내가 예, 커트친 각도대로 자연스럽게 각도가 생기겠죠. 네,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하시면 굉장히 예뻐요. 네, 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냥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네,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네, 자, 수분이 아직도 많네요. 네, 자, 쭉 네, 올라오죠?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시죠? 머리카락하고 빗사이로 네, 머리카락이 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층이 있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예, 기다리시면서 머리카락을 빠져놓으면서 이제 2초씩 예, 저는 2초를 이렇게 해요. 엄지검지로 내가 사인을 보내는 거죠. 네, 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눌러주고 네, 자, 싹 다려주시고 한 바퀴 다려주세요. 싹 다려주세요. 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저는요, 이게 아이론 펌 같아요. 네. 네. 정말로 편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네. 요런 예쁜 컬이, 예. 이렇게 잡아볼게요. 예. 예쁜 컬이 생기는 거예요. 탱글탱글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밑에 네이프 쪽에 제가 두 개 하고요. 좌우로 해서 4개, 그러니까 6개죠. 앞쪽에 7, 8, 9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샴푸 그 중화하고 나서요. 또 우리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또 폴리필 마스크 오일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뿌리 살린 거 보시죠. 뿌리 많이 살아 있고요. 자, 웨이브가 어때요? 22mm가 이렇게 탄력 있게 잘 나옵니다. 네. 또 완전 건조하고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잘 나왔죠? 예.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한번 제가 또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피카의 22mm의 위력을 아름답습니다. 예, 예쁘죠? 예,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시겠어요? 예, 정말 예쁘게 예, 컬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와, 풍성하죠? 네, 이런 게 아이롱의 매력이에요. 우리 피카 아이롱의 예, 이 각도에 따라서 예, 이렇게 웨이브 자체가 변한다는 거. 예쁩니다.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